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솔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트 5 단어 영상이고요. 여러분, 오늘도 저랑 같이 단어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네, 여러분, 1번 문제 저랑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1번에 ABCD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사 어휘 문제고, 동사 어휘 문제 푸실 때,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해석을 하시고 계시면 안 되고요. 도대체 뒤에 있는 목적어가 누구인지부터 먼저 잘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뒤에 목적어가 누구냐면, store라는 가게라는 목적어가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가게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자, 가게는 찾아야죠. 자, C번에 locate란 요 단어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locate 위치시키다가 아니고요. 여기는 locate 능동으로 썼을 때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찾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는 어떻게 써야 돼요? 수동태로 써져 있어야 됩니다. be located in. 또는 뭐 at 또는 어디 어디에 on 어디 어디에 위치가 되어져 있다 수동태로 써야 위치가 되어져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만약에 locate가 능동태로 되어져 있다, 여러분들 반드시 찾다 뭐 find 요 단어 의미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게를 찾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들어가주는 게 맞아서 10번 넣어주시면 되고, 자, A번의 afford란 요 동사는 주로 아마 토익에서 쓰면은 빈칸 앞에 can이랑 could라는 조동사가 있고, 뒤에 목적어 자리에 to부 정사가 있을 거예요. 동사할 여유가 되다. 여기는 여유가 되다라는 뜻은 시간이나 돈적인 여유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쓰는 단어인지 꼭 알아두시고. 근데 afford가 여러분 사실 4형식 동사도 가능해요. 어떻게 쓸수 있냐면 affords you ample time. 너한테 충분한 시간을 준다라고 할때 give의 의미로 4형식 동사로 쓰기는 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B번에 창조하다, 만들다, create 단어 아실 것 같고요. provide 제공하다, A with B 이렇게 많이 쓰죠. 해석 A에게 B를 제공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B for A도 괜찮습니다. B를 A에게 제공하다라고도 많이 쓰니까 전치사 with랑 for이랑 잘 붙는다는 거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넘어가서 2번 문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2번도 역시나 지금 동사 PP 어휘 문제이고요. 자, 이 문제 푸실 때 빈칸 뒤에 to에다가 하이라이트 한번 쳐보시고요. 여기 있는 to는 여러분, to 부정사예요? 전치사예요? 여기 있는 to는 전치사죠. 뒤에 명사 붙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럼 도대체 어떤 동사 PP가 뒤에 있는 전치사 to랑 잘 어울릴까? compare to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와 비교하여라는 뜻이죠. 여기는 요 그냥 요 표현 자체를 사실 하나의 전치사로 봐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분사 형태로 되어져 있는 전치사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based on 뭐뭐에 기반하여 근거하여 요 전치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given 또는 considering 어떤 것을 고려해보면 이란 요 전치사도 그렇고, regarding 이라는 요 전치사도 그렇고요. 뭐뭐에 관하여. 그 다음에 이것도 진짜 많이 써요. related to 뭐뭐와 관련된 업무 이렇게 쓸 때, 요 related to도 그냥 하나의 전치사로 외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빈칸 뒤에 전치사 to 있는 거 확인하고, compared 넣어주시면 되고, 그냥 A번 혹시 고르신 분들은 reminded 뒤에 붙어 있는 to는 전치사 to가 아니고요. to 부정사입니다. 그 다음에 B번의 considered도 마찬가지로 얘도 가끔 여러분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붙일 수 있어서 be considered to 부정사 이렇게 쓸수 있긴 있어요. 근데 얘도 뒤에 붙어 있는 to가 to 부정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 건데요. 3번 문제도 빈칸 지금 동사 자리인 거 확인하시고요.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동사 어휘 문제 푸실 때 빈칸 뒤에 전치사 to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게 여러분, 위치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거든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자리는 자동사 자리가 아니고 타동사 자리가 들어가야
비로소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자리, 빈칸 뒤에 바로 전치사 붙었다고 자동사 넣으시면 안 되고, 아, 위치라는 요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 빈칸 자리는 자동사가 아닌 타동사 자리가 돼야겠구나, 라는 것부터 먼저 판단하고 난 다음에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자, A번의 accuse 이 단어 알아두셔야죠. 여기 있는 단어는 고발 또는 기소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A를 기소를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라고 붙일 때 중간에 전치사 of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B번의 present 의미 진짜 많죠. 보여주다.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자, 또는 뭐 제공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제공하다라고 쓸 때 provide 의미로 써서 present A with B 쓸 수 있습니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하다라는 뜻도 있죠. 자, C번에 disapprove 비난하다라는 뜻이고요. 뭐 승인하지 않다 또는 뭐 탐탁지 않게 여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에 attribute 요 단어 알아두셔야죠. attribute A to B. 자, 여기 있는 요 A를 B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B를 요 A 결과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A 자리에 성공이라는 명사 들어갈 수 있고 그 성공의 원인이 뭐냐면 직원들의 노고 이렇게 hard work라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요 표현을 인과관계로 외워두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빈칸 뒤에 전치사 to를 보고 사실은 attribute 쪽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 문장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절 싹 묶어주시고요. 원래 동사 뒤에 있던 요 목적어가 앞에 있는 선행사입니다. 선행사가 뭐냐면 순수익에서의 20% 감소인 거죠. 자, 얘가 지금 목적어였으니까 attribute의 목적어, 결과가 되겠죠. 자, 그 원인이 뭐냐면 치열한 경쟁이었던 거죠. 자, 이 문장 이해되시죠? 자, 뒤에 전치사 to를 보고 사실은 attribute를 먼저 넣어보시고 문장 이해를 하실 때 인과관계로 이해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ABCD 역시나 동사 어휘 문제인 거 아실 수가 있고요. 동사 어휘 문제 풀때 제가 항상 뭐부터 보라고 강조를 하냐면 자타동사 구분부터 먼저 하라고 하거든요. 빈칸 뒤에 전치사가 있어서 여기 자리가 자동사 자리냐? 그래서 ABCD를 봤더니 다 이제 목적어를 데리고 와야 되는 타동사인 거죠. 선생님, 그럼 이거 문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A번부터 일단 동사의 성질 잘 보도록 할게요. A번의 어드바이스는 뒤에 사람 목적어를 끄는 대표적인 알림 동사입니다. 누구누구에게 권고하다라고 쓸수 있는 동사인 거죠. 자, 알림 동사 누구 있냐면 tell, inform, 그 다음에 notify, advise, 그 다음에 remind. 이렇게 다섯 가지 뒤에 사람 목적어를 끄는 대표적인 동사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B번의 initiate, 시작하다, 착수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럼 착수하다란 뜻이 뭐냐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우실 때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외우시면 됩니다. initiate 뒤에 어떤 명사 잘 붙냐면 initiate a program, 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다 이렇게 많이 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specify, 명시하다란 뜻이죠. 너가 원하는 거 specify your preference. 이런 목적어 많이 끌고요. 그 다음에 permits, 허가하다란 뜻이죠. 대표적인 5형식 동사이고요. 뒤에 목적어 끌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붙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ABCD 다 타동사라서 여러분 여기 자리가 타동사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전치사구로 싹 묶어보실래요? 여기 on부터 어디까지 묶을 수 있냐면 this form까지 묶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사실 전치사구는 문장 맨 뒤에 붙어 있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려고 지금 동사 바로 뒤에 붙여놓은 거거든요. 뒤에 목적어가 누구냐면 any special dietary needs입니다. 그래서 너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식단이 있는지 명시해 주세요. 씹어 넣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5번 한번 볼 건데요. 5번 동사 어휘 문제이고요. 동사 어휘 문제 역시나 자타동사부터 먼저 구분을 해보고, 여기 빈칸 자리는 뒤에 전치사가 붙어 있는 자동사 자리. 그래서 engage in 넣어주시면 됩니다. engage in. 어디 어디에 종사하다, 참여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대화에 참여했다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involve는 타동사라서 수동태가 돼야지 바로 뒤에 전치사 in을 붙이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demonstrate, 보여주다 대표적인 타동사이고요. maintain, 유지하다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요거 저희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maintain our standing, 우리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 건데요. 6번 ABCD 보시면 역시나 동사 어휘 문제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ABCD 다 타동사라서 이 문제에도 사실은 뭐 자타동사 보고 문제를 풀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뒤에 목적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A번에 상쇄하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 있는 상쇄하다는 벌충하다, 보충하다의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장비를 사려고 투자를 했어요. 그만큼의 돈을 우리가 상쇄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돈을 보충했다라는 뜻이겠죠? 어떨 때 쓰는 단어인지 꼭 단어 알아두셔야 되고, B번의 streamline, 간소화하다라는 뜻이고요. 얘 항상 토익에서는 simplify라는 동사로 paraphrasing 될수 있습니다. 뒤에 이런 거 많이 붙죠? 절차를 간소화시키다. 그다음 fabricate, 날조하다, 조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증거를 조작하다, 요럴 때쓸수 있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D번에 Institute, 도입하다라는 뜻이죠. 어떤 정책을 도입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단어이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주어가 누구냐면, 성장이, 어디에서의 New Media Revenue에서의 성장이 도왔다, 감소를 상쇄시키도록 도왔다, A번이 들어가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제가 명사 어휘 문제 넣어놨고요. 어휘 알고 계셔야죠. 기술 또는 뭐 접근, 방식 또는 악기 또는 수단. 요거는 해석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소통은 훌륭한 땡땡땡이다. 근데 어떤 훌륭한 땡땡땡이냐면 뒤에 전치사고 수식 잘해줘야죠. 자, 연구하는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훌륭한 땡땡땡이다, 훌륭한 수단이 들어가주는 게 맞겠죠. 그럼 여기 지금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기술을 넣으시면 안 돼요. 훌륭한 방법이나 수단이 들어가주는 게 맞죠. D번을 골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전치사구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도대체 여기 있는 명사는 누구의 수식을 받는지, 어떤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는지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볼 건데요. 8번의 명사 어휘 문제인 거 확인하시고, 명사 어휘 문제 푸실 때도 전치사 잘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자, 빈칸 뒤에 전치사 to 붙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proximity to 어디로의 근접성이란 뜻이죠. 상업직으로의 근접성이라고 A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실 보기들은 다 들러리예요. 아마 D번의 tendency는 여러분들한테 너 tendency 뒤에 to 붙는 거 알고 있지? 근데 여기는 to는 전치사 to가 아니고 투부정사 to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to 외우실 때 뒤에 동사를 붙이는 투부정사인지 명사를 붙이는 전치사인지 잘 확인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tend to 마찬가지예요. 외우실 때 tend to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tend to 부정사 이렇게 외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표현 하나 외울게요. partly because of. 부분적으로 뭐뭐 때문에 요거 표현 많이 쓰거든요. 부분적으로 뭐뭐 때문에. 응용하실 수 있어야죠. partly because of가 가능하다면 partly due to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뭐뭐 때문에. 만약에 주로 뭐뭐 때문이다라고 쓰고 싶으면 largely 또는 뭐 primarily 이런 거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볼 건데요. 자, 9번 문제는 여러분 보기부터 먼저 보시고, 보기에 명사 어휘 문제 보기에 이니셔티브가 있으면 요 단어가 무조건 정답입니다. 이니셔티브 기획이나 계획이란 뜻이에요. 물론 이제 뭐 독창성이란 뜻도 있고요.
주도권이란 뜻도 있는데 아마 기획이란 계획, 즉 플랜의 의미로 정말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글로벌 교육, 기획이나 계획이 들어가주는 게 맞겠죠. 해석을 해도 그렇지만 D번부터 먼저 넣어보실 수 있어야 되고 자, A번의 compartment는 칸, 구역이란 뜻이라서 얘는 이렇게 진짜 많이 써요. Overhead compartment. 자, 기내 안에 머리 위 선반 있죠? Overhead compartment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Glove compartment. 요거는 보조석 앞에 여러분. 차 타시면 보조석 앞에 그 딸깍해가지고 열수 있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을 Glove compartment 또는 뭐 Glove box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리모컨 뒤에 그 배터리 넣을 수 있는 그런 칸 있잖아요? 이런 칸도 compartment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opposition 반대 뭐 이의라는 뜻이고요. 얘 뒤에 전치사 to 많이 붙죠. 어디 쪽으로의 반대. 그 다음에 occurrence 발생이란 뜻이고요. 자, 9번에 여러분 요거 제가 엄청 많이 강조드렸죠? contribution to 기여 전념 헌신 뒤에 전치사 to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 자,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에 in the vicinity of 요거 표현 외워두셔야죠. 어디어디 인근에서 어디어디 근처에 란 뜻입니다. In the vicinity of 요거 표현 외워두셔야 되고 자그 다음에 11번 한번 볼 건데요. 11번에 빈칸 앞에 전치사 under 잘 이용하셔야죠. Under the direction 누구누구 지시나 감독하이라고 쓸때 요것도 최근에 시험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under 뒤에 direction 말고도 supervision 감독 또는 누구누구의 leadership, 통솔력 하에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under consideration, 고려 중인 under the control, 통제 하에 under warranty, 보증기간 중인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인 이런 명사들 많이 붙으니까 같이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A번의 disposal, 요 명사 앞에는 at One's disposal 이렇게 많이 써요. 뭐 at your disposal. 누구누구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우리 직원들은 at your disposal. 너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의 의미예요. Available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번의 prominence. 요 단어는 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prominence. 유명한, 저명한, 두드러진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인 거죠. 그래서 뭐 두드러짐, 뭐 유명, 명성이란 뜻이에요. 검은색 훨씬 잘 보이네요. 그래서 요 명사 뒤에 전치사 as 많이 씁니다. 뭐뭐로서의 명성을 뭐 달성하다, 뭐 따다 이렇게 쓸때 win 또는 뭐 attain 요런 단어 같이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capacity 수용력, 역량이란 뜻이죠. 넘어가서 12번 자 A번의 deliberation 심사숙고라는 뜻이 있으니까 단어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사실은 신중함이란 뜻도 있긴 있습니다. deliberate란 요 단어가 동사로 심사숙고하다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 고의의, 그 다음에 신중한 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deliberate 신중한이라고 썼을 때 뒤에 이런 명사 잘 들어가요. 신중한 계획. 그 다음에 impression, 인상이란 뜻이고요. 요 인상 앞에 요거 형용사 많이 붙이죠? lasting, 지속되는 인상. 그 다음에 conclusion, 결론에 도달하다, reach a conclusion. assumption, 가정, 추정이란 뜻입니다. 왜냐면 assume이란 요 동사가 떠맡다란 뜻도 있지만 떠맡다라고 쓸때 이런 역할이라는 목적어랑 잘 쓰죠? 이 단어가 가정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I assume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많이 써요. 그때 뭐 I think 똑같은 뜻이에요. I suppose that. 여기서는 오랜 심사숙고 후에 A번이 들어가주는 게 맞겠죠. 자, 13번에 우리 빈칸 뒤에 전치사고 해석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 배후에 있는 의도가 뭐냐면 intention이라는 이 명사가 들어가주는 게 맞고요. 의도는 뭐냐면 보장을 하는 것이다. Ensure that. 어떤 것을 보장하냐? 모든 멤버들이 충분한 기회를 가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C번이 들어가주는 게 맞고요. 자, A번의 resemble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된 명사예요. 닮다라는 뜻이거든요. 타동사입니다. resemble with 아니에요. resemble someone. 뒤에 목적어를 바로 데리고 와야 되는 대표적인 타동사이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닮음이란 뜻입니다. 닮음. 또는 뭐 유사함.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B번의 dependence, 의존이란 뜻이죠? 뒤에 전치사 on 많이 붙이고요. retention, 유지라는 뜻이고요. 이 유지는 얘랑 많이 쓰죠. staff retention 또는 employee retention. 직원 유지. C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한번 볼 건데요. 14번은 바로 골라야죠. 빈칸 뒤에 전치사 to 있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 있는 to, 전치사 to입니다. 뒤 명사 있죠? 자, 기여, 전념, 헌신 뒤에 전치사 to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A번의 assurance, 확신, 확언이란 뜻이고요. dependence 뒤에 전치사 on, obligation, 의무, 뒤에 to부 동사 많이 붙어요. 동사하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럼 여기 contribution 말고 또 헌신 단어 하나 더 있죠? dedication. 뒤에도 전치사 to 엄청 많이 붙이니까 같이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부터 제가 형용사 어휘 문제 넣어놨는데, 형용사 어휘 문제는 도대체 여기 있는 형용사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잘 찾아보시면 돼요. 자, 앞에 지금 비동사 considered가 나와져 있는데, consider이라는 동사는 오형식 동사니까 수동태가 됐을 때 빈칸 자리는 보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는 앞에 있는 당연히 schedule이라는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그럼 도대체 어떤 일정이 맞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tentative schedule 정말 많이 씁니다. 잠정적인 일정. 자, 근데 여러분 응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잠정적으로 일정이 잡혀진이라고 쓸 때, tentatively scheduled 요 표현도 많이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B번의 severe, 혹독한 뒤에 날씨 요거 잘 들어가죠. 그 다음에 contemporary, 동시대의 또는 현대적인 이란 뜻입니다. 뒤에 뭐 디자인, 뭐 현대 예술, 이렇게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D번의 infinite는 무제한의, 뭐 무한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앞에 스케줄만 보고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서 16번 한번 봅시다. 16번 지금 비동사 2형식 동사 뒤에 보어 자리 형용사고요. 여기 있는 형용사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앞에 주어를 잘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앞에 다 해석하고 계시지 마세요. 주어가 누군지 확인을 해야죠. 자, 오늘 오전에 배송품들을 배송하는 것은 실행 가능하지 않다. feasible이라는 형용사 넣어주시면 됩니다. 잠재적인 아니고요. 그 다음에 concise 간결한 아니고요. 얘 brief랑 똑같은 뜻이죠? 간결한 메모, 뭐 간결한 설명. 그 다음에 credible 신뢰할 만한. feasibly 실행 가능한. 요 단어 얘랑 똑같은 뜻입니다. viable, 실행 가능한 이란 뜻이고, feasible idea, viable idea, feasible solution. 실행 가능한 해결책, 생각, 이런 명사 잘 붙으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어떤 weather가 맞을까? 자, 당연히 inclement 넣어야죠. 혹독한, 궂은 날씨.
자, 궂은 날씨라고 쓸때 severe 아까 봤었고요. 그 다음에 unfavorable. 만약에 좋은 날씨라고 쓰고 싶으면 favorable weather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날씨 이것도 많이 쓰죠. pleasant weather. 자, 그 다음에 A번의 vigilant는 형용사로 경계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방심하지 않는. 군인들은 항상 이제 경계해야 된다. 그럴 때쓸수 있는 단어. 또는 뭐 조종사들은 뭐 조종하는 동안에 항상 이제 바짝 경계를 하고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럴 때쓸수 있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B번의 unfounded는 근거 없는 이란 뜻이에요. 뭐 근거 없는 주장, assertion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usceptible 민감한, 예민한 이란 뜻이고요. 요 형용사 뒤에 여러분 전치사 to 많이 붙입니다. 어디 어디에 민감하고 예민한지. 그래서 sensitive랑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뭐 vulnerable이라는 단어랑도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뭐 예를 들면 나는 굉장히 감기에 취약한 사람이다. 감기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야. 라고 쓸 때, 뭐, susceptible to cold. 이렇게 쓸수 있고. 그래서 susceptible, 그 다음에 sensitive, vulnerable 다 뒤에 전치사 to 붙인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8번 한번 보시면 ABCD 형용사 어휘 문제이고요. 여기는 형용사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앞에 동사가 엄청난 힌트를 주고 있죠. 이형식 동사라서 여러분들은 뒤에 있는 문장을 읽고 계시면 안 되고 도대체 앞에 어떤 명사가 있는지 주어 자리에 누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죠. 앞에가 지금 가능성이거든요. 자,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할때 remot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거리가 먼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쓸 때도 쓸수 있는 단어라서 possibility 보자마자 remote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contrary 반대되는 이란 뜻이고요. 얘 뒤에 전치사 to 많이 붙이죠. concerned 걱정하는 concerned 들어갈 거면 앞에 사람 명사가 있어야죠. 얘 감정 유발 동사니까. 그 다음에 detached 분리된 이란 뜻입니다. 자, 19번 한번 볼 건데요. 19번에 여기 있는 형용사 뒤에 있는 rise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고요. 우리 A번의 accomplished는 재주가 많은, 뛰어난이란 뜻으로 뒤에 사람 명사를 정말 많이 붙이는 대표적인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abundant는 양이 풍부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풍부한 강수량이라고 쓸때 rainfall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0번에 unprecedented가 정답이죠. 전례 없는 증가가 들어가주는 게 맞겠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오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전례가 없는 증가, 어디에서의, 비용에서의가 들어가주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D번에 informed는 정보에 입각한 이란 뜻으로 현명한이라는 의미로 쓰는데 얘 뒤에 decision과 같은 명사 많이 들어갑니다. informed decision. 알고 계시면 좋은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한번 볼게요. 자, 20번에 여기 있는 형용사 뒤에 도대체 어떤 명사를 수식을 하냐면, utility rate increases. 요 increase라는 명사를 수식을 하는 거죠. 자, A번의 considerate랑 considerable은 다른 겁니다. 요거 헷갈리게 내려고 A번 보기 낸것 같아요. considerably 상당한. 만약에 보기에 상당한이 있었으면 얘가 정답이었겠죠? considerate는 사려 깊은 이란 뜻이에요. 누구누구를 배려하는 이란 뜻으로 만약에 뒤에 전치사를 붙인다면 전치사 of 많이 쓰고요. 너네 동료 배려 좀 해. 요럴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의 instructive 얘 뒤에 뭐 session 이런 거 많이 들어가죠? 유익한 수업, 뭐 유익한 경험이었다. informative랑 비슷한 뜻인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probable 얘가 이제 있을 법한. 자, 그 다음에 D번에 expend가 소비하다, 지출하다, 소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소모된, 소비된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법한 요 비용 증가를 걱정하는 고객들은 이 들어가주는 게 맞아서 10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21번에 도대체 여기는 형용사 누구를 수식을 하나 뒤에 있는 테스팅을 수식을 하는 거고요. 예비 테스트, 사전 테스트 진짜 많이 쓰죠. 예비의 사전에. 얘 뒤에 뭐 테스트도 괜찮고요. 예비 연구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도 괜찮고요. 자, A번의 subordinate, 하급의라는 뜻이죠. 하급의. 자, 요 단어는 명사도 가능하고요. 내 밑에서 일을 하는 부하 직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linquent, 연체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의라는 뜻도 있어요. 비행소년이라고 할 때 비행의. 그 다음에 D번의 reliant는 얘는 단독으로 안 쓰고요. rely on에서 파생이 된 형용사라서 반드시 뒤에 전치사 on이 있어야 쓸수 있다는 거. preliminary test 외워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22번 한번 볼 건데요. 자, 22번에 지금 부사 문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여기 있는 부사는 사실은 뒤에 있는 after를 수식해도 되지만 앞에 increase란 동사를 수식을 해도 되고요. 도대체 양쪽 중에서 누구를 수식을 해야 자연스러운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increase 수식하는 걸로 가야죠. increase dramatically, 급격하게 오르다로 들어가야죠. 자, 급격하게 오르다, drastically, sharply, 기하급수적으로, exponentially. 그 다음에 뭐 상당히, considerably. 그 다음에 substantially, significantly. 그 다음에 noticeably, 눈에 띄게, remarkably, 현저히, markedly. 이런 부사랑 증감동사 엄청 많이 붙으니까 같이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A번에 실수로 accidentally, 우연히 라는 뜻이죠. 실수로 치웠다, 뭐 실수로 생략을 했다, 이런 거 많이 쓰고. 자, B번에 expressively, 요 express가 표현하다라는 뜻이니까 표현이 풍부하게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번에 eagerly, 간절히라는 뜻이죠. 요 간절히는 뒤에 잘 붙는 동사 있죠? 간절히 기다리다, await. 간절히 기대하다, anticipate. 요런 동사 많이 붙으니까 같이 외워두시고, 그래서 10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인데요. 자, 23번에 여기 있는 부사 어떻게 투표하는 게 맞는지, 만장일치로 투표했다가 들어가주는 게 맞아서 unanimously 넣어주시면 되고요. unanimously랑 anonymously랑은 구분하셔야죠. anonymously가 익명으로라는 뜻이고, 이 만장일치로 투표를 했다,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다,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다, 이런 동사 정말 많이 붙이고, commonly, 흔하게 사용이 되는, 통용되는, 이렇게 많이 쓰고, 흔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be known for, 이것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increasingly, 점점이란 뜻이죠. 점점 유명한, increasingly popular, 뭐 attraction, destination, 이렇게 많이 쓰고. 자, 그 다음에 C번에 critically, 비판적으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누구누구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다라고 할 때는 speak highly of 쓸수 있지만,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다. speak critically of 요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critically acclaimed 요것도 많이 쓰죠, 여러분. 근데 요 표현은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이란 뜻으로 정말 좋은 의미입니다. 극찬을 받은 이란 뜻이니까 요거 단어도 하나 알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 한번 볼 건데요. 24번은 ABCD 보시고요. 뒤에 affect에다가 highlight,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A번 무조건 외워서 1초로 문제 풀어주셔야죠. adversely affect도 괜찮고, adversely 영향을 주다, impact 동사 가능하고요. influence라는 동사도 가능합니다. 다 같은 의미의 동사인 거죠. 응용할 수 있어야죠. adverse effect라는 부정적인 영향도 괜찮고, 부정적인 영향도 괜찮고, influence라는 명사가 들어가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B번에 faithfully, 충실히 라는 뜻이고요.
나는 나와져 있는 지시사항들을 충실히 뭐 따릅니다. 나는 뭐 가족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근무를 합니다.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C번에 consciously, conscious가 잘 아는 이란 뜻으로 aware이랑 똑같은 뜻이죠. 그쵸? 자각하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이란 뜻으로. 그래서 consciously는 의식적으로 또는 뭐 자각하여라는 뜻이에요. accurately, 정확하게라는 뜻이고요. 뭐 정확하게 기록을 하다 이런 동사랑 많이 붙겠죠? 근데 이 문제는 뭐 오답 속에서 문제 푸는 건 아니고 뒤에 affect 보자마자 adversely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25번도 여러분 요거 표현 알고 계셔야죠. have yet to 부정사입니다. 파트 5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여기 yet 자리에 이 문제처럼 중간에 빵꾸를 이렇게 뚫어 놓을 거예요. 아직 동사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have 자리에 비동사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be yet to 부정사 아직 마무리 짓지 않았다. A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26번 여기 있는 부사는 누구를 수식을 해야 되냐면 뒤에 이제 비용을 청구하다라는 요 철지란 동사를 수식을 해야 되거든요. uniformly는 균일하게라는 뜻이에요. 균등하게. 여기 있는 uniform이 균등한, 균일한, 균등한이란 뜻이거든요. 그 우리 유니폼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 다 이제 균일하게 보이게 하려고 입는 게 유니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uniformly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균일하게 뭐 나눠주다, 분포가 된다, 또는 뭐이 정책은 모든 직원들에게 균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apply란 요 동사 자타 혼용이거든요. 자동사로 썼을 때는 적용이 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to 땡땡땡 타동사로 썼을 때는 적용시키다. 그래서 얘는 수동태로도 be applied to 이렇게 씁니다. be applied to 명사예요.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그 다음에 C번에 inadvertently가 실수로란 뜻이죠. 얘가 이제 accidentally랑 똑같은 뜻을 가진 부사인 거죠. 그 다음에 D번에 relatively 상대적으로라는 뜻이고요. 비교적이란 뜻이고요. 그럼 D번의 relatively는 동사를 수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밖에 없냐면 뒤에 있는 형용사랑 부사 원급만 수식하는 역할이 있어서 relatively가 보기에 있고 빈칸 뒤에 만약에 형용사가 있으면 정답인데 동사가 있으면 오답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비용을 청구하는 게 맞을까? 실수로 청구를 했다가 들어가주는 게 맞겠죠. 자, 127번 한번 보시면, 자, 127번에 여기 있는 부사 앞에 change라는 동사를 수식해도 괜찮고 뒤에 because를 수식을 해도 괜찮은데 change를 수식하는 부사로 보기에는 너무 지금 다 말이 이상한 거야. 자, A번에 partly가 부분적으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financially 재정적으로 되게 튼튼하고 견고하다. 이 회사는 재정적으로 튼튼한 회사야라고 쓸때 financially sound 씁니다. 뭐 건실한. 그 다음에 widely 널리 뭐 이용이 되는, widely spread 널리 퍼진 이렇게 많이 쓰죠. extremely 요 extremely도 아까 relatively랑 같은 역할을 하는 원급 수식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extremely도 뒤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형용사 또는 부사의 원급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빈칸 뒤에는 접속사가 보이는 거죠. 얘는 일단 문법적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에 지금 change를 수식하는 부사로 보기에는 A, B, C가 다 말이 이상해서 여러분들 반대로 뒤에 있는 because라는 접속사를 수식하는 부사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저 이거 봤었죠? partly 안 보이네 잘. partly because of 봤었죠? because of 뒤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지만 because 왜못 들어가겠어요?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들어간다면 partly because 뭐 부분적으로 뭐뭐 때문이다.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자, 28번 한번 봅시다. 28번부터 제가 전치사 어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여기 뒤에 hypothesis 가설이라는 명사가 붙어 있고요. 앞에 전치사 자리라서 비번부터 먼저 뺄 거예요. 비번은 접속사죠.
자, 가설과 달리가 들어가주는 게 맞습니다. 뭐뭐와 달리. 뭐뭐를 제외하고 아니고, 뭐뭐 대신에 안 되고, A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뭐, 그 회사의 경쟁사. Competitor과 다르게, 또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이 회사의 제품은 짱이다. 뭐, 다른 회사의 서비스와 다르게, 우리 회사 서비스가 짱이다.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A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29번 볼 건데요. 29번에 일단 전치사 자리인 거 확인하시고요. 여기 있는 전치사구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워크숍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이 들어가주는 게 맞아서 뭐뭐에 관한 pertaining, about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인 거죠. 사실은 파트 5에서는 regarding, 자, B번에 across 뒤에 이제 어떤 지역이나 나라 곳곳에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이고요. 뭐 여기 across 자리에 throughout이란 전치사가 들어가도 괜찮고 around란 전치사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는 despite랑 똑같은 뜻이고요. through 뭐뭐를 통해서 뒤에 어떤 장소, 동굴을 통과해서라고도 쓸수 있지만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도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0번 한번 봅시다. 130번 여러분, 뒤에 이제 시점, 만료, 날짜라는 시점 붙은 거 확인하시고 대표적인 시점 전치사 prior to, before이랑 같은 의미를 가진 전치사이고요. 그냥 빈칸 앞에 있는 90 days가 부사 역할을 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뭐 전인데 90일 전이라고 하면서 뒤에 있는 전치사를 살짝쿵 수식하는 부사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많이 쓰죠. A week before departure date, 출발 날짜 일주일 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여기는 a week도 그냥 부사인 거죠. 뒤에 있는 before이라는 전치사를 살짝 수식하는 부사인 거죠. 자, due to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고요. 뭐뭐로부터 멀리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outside로 뭐 바깥쪽에. 이렇게 두 개는 뒤에 이제 장소 명사가 들어가야 맞겠죠? before, prior to, B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휘 문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수고하셨어요.